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직구한 뭐 많기도 하네. 뭐 겁나 뭐 다양한 걸로 네, 중국에서 이렇게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뭐지? 월요일 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목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빨라가지고 놀랐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 제가 같은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같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막 두 달까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친. 기다리다가 진짜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 이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걸? 한 3. 몇 달러였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몇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냈더니 뭐 논스톱 익스프레스 뭐 한진에서 운영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흘 만에 갖다 주더라고요. 여튼 정말 대단해. 자, 또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걸 좋아하는 이 지질님이 또 뭘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송장 같은 거는 미리 좀 제거를 해 놨습니다. 물건이 상하지 않게 조심히 칼질을 해보도록 할까? 와우. 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 우와. 야부가 많아, 많아. 한 가지 걱정인 게, 이게 너무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뭐 예민한 거라든가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다치지 않았을까 좀 의심이 갑니다. 짜자잔. 네, 첫 번째로는 타코메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RPM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단순하게 생겼네. 뭐 복잡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거는 뭐지? 뭐 반사 테이프 같이 생겼는데. 짜자잔, 한번 볼까요? 타코메타 인스트럭션 매뉴얼. 몰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짜자잔. 뭘지 정말 잘 측정이 될지가 걱정입니다. 자, 중국산인 만큼 되게 허술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잠가주고. 자, 전원을 넣어볼까요? 셋, 둘, 하나. 짜잔. 그래, 뭔가 되는구만. 이거는 네, 온오프 불이고요. 이거는 MEM은 뭐야? 측정을 한 건가? 네, 님들 제 손이 2046바퀴만큼 회전하고 있습니다. 1분당 이런 또라이. 얘는 뭘 측정하는 거지? 불이 깜빡이는 걸 체크하나? 몰라요. 일단은 회전하는 회전체를 한번 지금 준비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ODD죠? ODD에서 추출한 CD를 넣고 빼는 그 문짝에 달려 있는 모터인데요. DC 모터예요. 역시 안 켜지네. 여기다가 한번 전원을 물려서 녀석을 회전시킨 다음에 녀석의 RPM이 측정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앞에다가 빵끈을 한번 달아 가지고 이 회전체가 확실히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될까? 야, 이거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누르는 건가? 아, 이거였네요. 이거 레이저 빔이 나가네? 와우, 어쩐지 레이저 포인트 주의 표시가 있더라니. 자, 다시 켜고. 3.4rpm? 이 뭔 개소리야! 야, 분당 3바퀴는 넘게 도는데? 맥스. 그치, 네, 이제 좀 되네요. 3651rpm. 네, 분당 3600이니까 1초에 60바퀴가... 에? 맞나? 1초에 60바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네, 제 측정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여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하나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이구. 자, 이 녀석의 용도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뭐 반사 테이프여가지고 회전하는 물체의 뭐 프로펠러라든가 그따가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이 녀석이 읽어드릴 수 있게 뭐 그런 역할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와우, 괜찮구만. 짜자잔, 뭐야 나오는 것부터 해.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사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야, 이거 그냥 이거 진짜 이거 탄소 섬유인가? 이거 불어 뜯어 보기 전에는 이게 탄소 진짜 탄소 섬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이 직물 자체가 탄소 섬유 그거거든요. 야, 이거 튼튼한 것 같아. 네, 이거 머니 클립이에요. 제가 지갑을 별로 들고 다니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지폐를 여러 장 겹쳐서 낄수 있는 뭐 그런 걸산 거거든요. 진짜 탄소 섬유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디지털 스케일입니다. 와, 야, 포장이 무슨 한 10년 전거 뜯은 것 같아. 왜 더럽게 생겼냐? 2016년 5월 12일 날 생산이 된 친구입니다. 나름 최신이네? 네. 어우, 귀엽게 생긴 거 봐. 야, 이거 휴대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무게 측정 범위가, 야, 이거 설명서도 없어, 이거는. 되게 간단한가 봐요. 제가 기억에는 이게 무게 범위가 0.1이었나, 0.01이었나? 뭐 가루 같은 거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 화학 실험 같은 것도 나중에 해볼 생각이 약간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0.01 최소를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친구로 저는 샀거든요. 일단은 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이거네. 와, 진짜 무슨 옛날 그런 계산기 같이 생겼어. 진짜 작다. 귀여워.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뭐 올려놔 볼까? 0.69래. 맞나? 껐다가 다시 켜보지 뭐. 0.69가 됐네요. 자, 1.25, 1.23? 그럼 두개 넣으면은 2.46은 돼야 되겠죠? 오! 자, 그리고 이거는 집게들 여러 가지 종류로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생에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뭐 방수팩에다가 담아두셨어? 네, 뭐 수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미세한 걸 잡을 때 도움 될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산 거고요. 되게 입이 끝까지 잘 맞물리는 게, 오, 괜찮은데, 끝까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겠죠, 뭐. 오, 야, 여기까지 돼. 네, 이런 용도일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살짝 집어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한번 있으면 이것도 다 합쳐서 몇 달러 안 합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2, 3천 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뭐 괜찮죠. 게다가 스마트폰 방수팩은 왜 줬는지 모르겠네. 여튼, 땡큐.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구만. 네, 이렇게 있고요. 짜자잔. 네, 솔라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입니다. 와우. 내가 이거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네, 님들 버니어 캘리퍼가 뭔지 알죠? 야, 근데 이거 왜 플라스틱으로 돼 있냐? 이건 나중에 돈더 들여가지고 좋은 거 사야 되겠다. 네, 이 녀석의 신뢰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충 이렇게 닫았는데 0.1로 찍히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거를 껐다가 키면, 괜찮네요. 이게 제로 세팅을 안 해서 그랬나 봐. 자, 칼날의 두께를 재볼까? 0.5래요. 맞나 보지. 와우, 재밌구만.
자, 이 차의 두께. 0.5 정도. 네, 뭐 비슷하네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만. 자, 만약에 이 사이 간격을 재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예요. 내경을 재는 거지. 내경 재는 용도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 깊이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재야 합니까?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까지 찔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리는 거지. 네, 6개. 네,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측정기기인데. 야, 이거 쇠덩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개 쓰레기 같네. 그나마 이거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막 쓰기에는 참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 게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 이거네. 아, 이렇게 양쪽에서 자꾸 빼야 되는군요. 네. 배터리가 이게 들어간답니다. 네. 재미있어. 오우, 쉣. 짜자잔. 네, 잘 동작하네요. 네, 여튼 캘리퍼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까지는. 네. 이 녀석. 와우. 내가 이걸 얼마나 또 사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고, 직접 갖다 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적외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네, 적외선 측정 장비일 거예요. 온도 측정 장비. 야, 그래도 친절하게 배터리는 하나씩 챙겨줬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다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운 녀석들. 왠지 이거일 것 같네요. 야, 진짜 허접하긴 되게 허접해. 느낌은. 아, 참. 자, 이렇게 하고, 온이 뭐야, 이거. 스위치가 어딨어. 네, 그냥 이렇게 트리거를 땡기니까 바로 측정이 되네요. 어디 보자. 뭐가, 네. 전구를 제가 향해서 한번 해볼게요. 37도래. 맞나? 그런 것 같네. 제 체온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35도. 와우, 신기한데. 이 술병은 조금 더 차갑겠죠? 야, 이거 맞는 것 같아. 신기하다. 만만한가? 네, 이철 자를 한번 달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군 다음에 녀석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야, 이씨, 이렇게 뜨거운데, 이 미친놈이. 측정을 안 해, 감히? 이거 에바잖아. 다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공기는 올라가네요, 공기 온도는. 이 온도는 73도고. 적외선 측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이거 끄는 건 어떻게 끄는겨? 네, 알아서 꺼지네요. 이 녀석이 가장 의심이 갑니다.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새끼. 야, 뭐 이렇게 산게 많냐? 야, 나 이거 진짜 장난치려고 산 건데. 야, 내가 이런 것도 샀는지 깜빡할 뻔했습니다. 아, 귀엽다. 이거 낚싯대예요, 낚싯대. 볼펜형 낚싯대래. 근데 볼펜보다는 겁나 크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 실을 감아놔야 될것 같은데, 낚시 실은 같이 안 들어있네요. 짜자잔. 와우, 여기 귀여운데, 여기 낚싯대 길이가 꽤 됩니다, 은근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쉴지도 좀 걱정인데. 때 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바다든 어디든 한 가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누가 보겠냐마는. 자, 이렇게 쓰레기도 하나씩 사봤고요. 뭐 아직도 많이 있네. 이건 뭐더라? 네, 이거는 선물용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네, 야채를 이런 모양으로 깎는 기계래요. 한 하나로 따지면 만 원 정도 값은 하고 있고, 앞뒤는 간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은 좀 더 촘촘하게 썰리는 것 같고, 이쪽은 간격이 좀 넓어서 듬성듬성 썰리는 것 같고. 네, 손을 이렇게 넣어서 빙글빙글 돌리면은 손가락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야채를 낀 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네요. 자, 또 뭐가 있지? 이건 디지털 스케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용으로 이것도 구매를 한 거고요. 야, 얘는 가죽 파우치까지 있네. 이거는 스케일이 0.1소부터 측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도 고급져 보여요. 뚜껑 열어볼까? 네, 뚜껑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여기에 비닐 거시기도 하나 있고요. 보호 필름이라 해야 되나? 얘는 0.1g서부터 1kg까지 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참 좋겠네요. 근데 얘는 배터리를 같이 안 줬네? 나쁜 새끼. 자, 이 쓰레기한테서 추출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저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새끼들. 자, 얘는 왜 이러냐? 설마. 야, 이거 나간 것 같은데, 이거 LED가? 님들 망했습니다. 일단은 1.23이었나? 네, 1.23이고. 야. 망했습니다. 야, 이쪽만 나간 게 아니었네. 골고루 나갔네. 골고루 나갔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 뜯어봐가지고 LED 부분을 손을 볼 수가 있는 그런 LED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지려고. 떨어지네. 하하. 이건 제가 왜 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히어로 웹폰?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만화 캐릭터지? 아, 게임 캐릭터지? 모르겠어요. 얘 아니야? 롤에서 나오는 총 쏘는 애? 해적 같은 애? 몰라. 하여튼 제가 이성끈을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이걸 보고 왜 샀는지 참. 하, 병신. 지금 보니 정말 후회가 되네요. 애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샀는지 몰라. 자. 네, 뭐 이럴 수도 있지. 궁금하잖아. 근데 어차피 고무밴드의 탄성은.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내가 사실 이걸 제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정확하게 도착했네. 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름이야말로 바로 펠티의 소자라고 하는 겁니다. 펠티의 소자. 제가 일전에 에어컨이라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에어컨이냐면서 이제 에어컨을 보여주세요 뭐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양쪽에 전기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한쪽 면은 따뜻해지고 한쪽 면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쪽 면을 차갑게 하고 한쪽 면을 따뜻하게 하면은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고요. 그건 재백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인데, 여튼 그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엄청난
같진 않지만 굉장한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거는 다음 프로젝트 때 사용할 건데, 아, 바로 다음은 아닐 것 같고요. 약간의 조금, 네, 연구를 통해서 좀 해야 되겠죠.